안녕하십니까, 암수루입니다. 여러분들, 길막 사건. 이 길막 하나로 시작된 게 지금 산지법 폐기물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문제 계속적으로 제가 차분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많은 응원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공부하는 마음으로도 좀 해보자. 이런 취지도 있었죠. 제가 이제 임업을 전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임산물 재배를 전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임야, 경공매, 맹지 임야, 뭐길 만들기, 이러한 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교육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보는 시선도 가져보자, 이런 내용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산지법에 대해서 제가 글로 정리한 걸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름 뭐 정리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는데, 들어보시고 살아가는데 꼭 좋은 일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지법에 대한 안내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길막 사건을 통해 임야 산지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법이지만 산지법은 매우 엄격하고 위반 시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산지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 산지법의 중요성. 산지법은 산지에서의 불법 개발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산지법에 따라 임야를 무단으로 개발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둘, 산지법의 주요 내용. 산지법의 핵심적인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 개발 규제. 산지에서의 무단 개발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 보호. 특정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은 제한됩니다. 산지 이용 허가. 임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이를 변경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산지법 위반 시 처벌. 산지법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벌금. 불법 개발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고의로 산지를 훼손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불법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 산지법의 중요성 및 준수. 산지법은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산지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법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산지법, 정말,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러는데, 그런 말 하기 이전에 애초에 산지법을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산이어도 함부로 벌목을 하거나 굴치 그리고 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산을 깎거나 성토하거나 정말 큰 법입니다. 정말 또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주의해 주십시오. 자, 마무리 여러분들 내용 제가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이렇게 글로 읽어주는 영상도 이렇게 제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더욱더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환경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임업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해보면 농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빨리빨리 좀 알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름 제가 이렇게 잘 요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자, 산지법은 매우 엄격하고 중요한 법입니다. 길막 사건을 계기로 산지법을 알게 된 만큼 앞으로 산지 개발이나 임야 활용에 있어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지법을 위반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야 관련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불법적인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산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산지법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 제가 게시판에 또 이제 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지법 잘 지키시고 또 이제 임야 구입 시 또는 매매 시 여러분들이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 주십시오. 임야 매매 시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임야를 구입과 동시에 빨리 원금을 회수하는 거죠. 산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원이 풍부합니다. 일반 농지 토지처럼 맨 땅을 사는 게 아니죠. 이 산 속에 있는 나무, 돌, 진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씨앗과 뿌리, 가지를 이용해서 종자와 묘목을 생산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산은 시작과 동시에 수익 창출이 가능하니 그러한 것들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고 구입과 동시에 원금 회수 그리고 개영채 등록으로 직불금 수익 창출하는 법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매 시에는 세금 문제 이 자원을 이용해서 또 이제 세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셔야 더욱더 많은 수익이 생기겠죠. 자, 임야 경공매 또는 도시 임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 계시면 제 지난 영상들도 좀 보시고 또 교육 일정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교육 때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이번 12월 이제 바뀌는 12월에는 광주 그리고 마산 밀양 서울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전국에 제가 이제 제주에서부터 경기 북부, 강원 북부까지 지역별로 이렇게 농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교육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참석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